그리고 저는 후식도 같이 함께 준비해 볼 테니까 후식? 운동을... 그럼요. 후식이 있어? 그럼요. 이제 제 주특기가 나옵니다. 아이고, 너무 보고 배운 거 있어가지고. 아이, 그래도 저렇게 준비하려고 한 그게 가상하다. 근데 이렇게 과외를 모양 내서 이렇게 해준 적은 없었는데. 그쵸. 제가 맨날 말로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묘기를 부리는구만 아주. 그럼요. 제 대학생 때 알바 이런 거 했잖아요. 제가 웨딩 뷔페 어? 그 몇 년 참니까? 네, 효원이 만나기 전에 아르바이트 이제 이것저것 하면서 제가 과일 안주 이제 그 깎는 거를 조금 했었어요. 그걸 맨날 이렇게 자랑했었거든요, 효원이한테.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롱? 말하면서. 근데 한 번도 안 보여줬었는데 13년째 말로만 들었는데. 효원이가 결혼할 때는 누가?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얼음 조각까지 한번 가볼까 생각해요. 진짜 어마무시한 걸 보여드릴게요. 내가 원하지 않아. 어, 있죠.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아래옥교 항공하오나 이게 감자국인지 호박국인지 수제비인지는 잘 모르겠다. 감자 존재감 대박이야. 감자탕인데, 저 정도면? 아마 뭐든지 많이 넣은 수제비 다다익선이라 하옵니다. 맛있게 먹겠노나. 퍼줄까? 아래옥교 항공하오나 소자가 한번 퍼보겠사옵니다. 너는 중전이야. 아, 내 중전이야? 응. 우리 겸상하는 거야? 응. 저렇게 중전한테 저런 수제비를 갖다 바치잖아요. 응. 그럼 대개 다음 장면에서 숙청을 당하죠, 거의. 자식 들어갑니다. 아, 일단 국물부터. 어, 맛있는데, 국물? 오, 맛있는데, 진짜? 국물 부른다. 우와! 와, 맛있어. 나도 상상도 못했던. 맛있어, 언니. 맛있어. 맛이 되게 맛이 많아. 되게 맛있어. 부살생 하는구나, 숙청 안 당하고. 딜리셔스인데, 이거? 나도 상상도 못했던. 완전 쫀득쫀득해. 왜 맛있지? 대성공인데, 완전? 아니, 왜 맛있어? 딱 첫 맛이 약간 짭조름한데 넘어가면서 그 국물의 질감이 딱 혀끝에 붙으면서 그 수제비에서 굉장히 워너비 약간 질다라고 하잖아요. 국물이 찐덕찐덕한 그 느낌이 딱 이렇게 들어왔고요. 파의 그 식감이 살아있으면서 감자가 질퍽질퍽하게 들어오는데 수제비도 쫀득쫀득하고 제가 원하는 질감이 다 있었던 그런 음식이지 않았나? 100점 만점에 한 75점? 근데 이럴 줄 알았어. 효원아 일단 진짜 영광인 줄 알았대. 나 진짜 요리를 알지. 다섯 번도 안 해봤잖아. 그치, 그 다섯 번 안에 다 내가 있는 것 같아. 아, 진짜. 어. 근데 어쩌다가 수제비를 해줄 생각을 했어, 메뉴를? 너가 수제비 좋아하니까. 그래도 좀 귀찮잖아. 귀찮아. 너무 귀찮아. 귀찮은데도 뭐 너가 좋아하는 게 수제비니까 해준 거지. 어디 가서 퇴원할 일 없으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처음이자 마지막 풀서비스? 응. 다신 안 해줄 거야. 감동이네. 누구를 이쪽으로 가볼까? 이쪽으로 가도 될 것 같아. 이게 좀 더 빠를 것 같긴 해. 내가 이거를 한 번쯤은 진짜 보여주고 싶었어. 근데 내 옛날보다 못하는데. 응. 어때? 먹고 싶어? 먹고 싶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보고 싶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어? 거룩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아, 리액션 좋았다. 어디서? 이 날개형에서? 너무 웅장해. 아, 웅장해서? 너무 이렇게 뻗어나가지? 너무너무 웅장해서 어느 틈으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그건 참 정말 잘 깎은... 너무 이쁘게 해놨다. 나 졸려. 한숨 자고 싶어. 그러면 언니 내가 치울게. 뭐가 근데 많다. 야, 저거 치우는 것도 일이잖아요, 저거. 아이고, 결국에. 어머머. 어머머.